안녕하십니까, 이광수입니다. 토요일자 1인 경마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토요일자는 배당이 터지는 경주는 확실히 터지고 또 충마가 있는 경주는 확실히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예상이 되는데 자, 승경주는 뭐 주로 이제 포인트에서 많이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자, 1월 메인 승부경주였었죠. 메이비 갖고 깨져서 아주 인기순위 꼴찌를 주력을 추천해놓고 충마로 못 간 것이 아주 한이 됩니다. 잠이 안 오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렇습니다. 100배 넘는 거를 주력으로 추천하니까 참 힘듭니다. 그것도 한 방으로. 지난주에는 노리고 추천을 드렸는데 메이비는 들어왔는데 다른 마필이 충마가 안 들어와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주 토요일에는 아주 독을 품고 훈련 좋아진 마필 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을 바라겠고요. 오늘 뭐 승부경주는 4, 6, 8, 10 6경주 메인 승부경주 제주 1경주입니다. 그래서 총 5개 경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자 1인 경마방송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제 1경주입니다. 1400m 국산육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인기만 접전 경주죠. 5번마 태양의 왕입니다. 요마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쉬운 걸음발 보여왔는데 이번에 훈련 과정 속에서 모습을 보면은 병합스포시의 상위군 마필을 우회로 앞서 나가는 그런 걸음발 보여줬고 완성도 측면에서도 직전 대비 최상의 컨디션. 이건 뭐 조기장에서 엄청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대비 많이 좋아진 마필로서 인기를 많이 모을 마필입니다. 이 마필 1경주는 강하게 충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믿고 가셔도 되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후차권에 지금 이제 여러 두의 마필이 인기를 많이 모을 텐데 우선적으로 이제 1번마 미스터 올라라는 마필을 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뭐 직전 경주 비교적 여유 있게 2차로 온 마필이죠. 더군다나 안쪽 게이트. 그래서 인기를 많이 모을 텐데 훈련적으로 볼 때는 직전 대비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뭔가 좀 부족한 직전 대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마필은 믿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타올라는 현장 컨디션을 좀 더 살펴보시라. 믿음이 좀 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4번마 시공을 넘어서가 마필이 직전 경주도 강하게 습보 위주로 훈련했는데 이번에 뭐 그 주폭이 직전 대비 좀 더 확연히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필 자체는 뭐 연일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일관하는 마필인데 걸음발이 많이 살아나 있어요. 많이 살아나 있고 힘도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직전 대비 분명히 더 뛰어줄 마필이고요. 13번마 천정부지 마필도 나름대로 이제 변화가 오긴 왔습니다. 병합스포시에도 쭉 둘이 같이 하다가 옆에 머리 못 따라오니까 쭉 나가는 뛰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필은 분명히 직전 대비 좀 더 좋아져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6번마 태극만세라는 마필이 배당 마필입니다. 최근 보여준 거림이 없는데 나름대로 이제 안장을 전동현 기수에서 문세현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훈련적으로도 직전 대비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 자, 북평권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마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개만 좀 잘 풀려준다면 이 마필도 입상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1번마 태왕향 추로 14번 시공을 넘어서 13번 천정부지 6번 태금만세 세금홍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0m 국산육군 참새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마 하이플레이스 문세영 기수 기승을 하는데 자, 마필 뭐 더 살아나 있습니다. 안장도 교체했고 훈련 상태도 직전 대비 좀 더 좋아져 있다면 이건 뭐 현장에서 인기 많이 모을 마필입니다. 강축으로 인정을 하자. 단지 이제 후차권이 우회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마 하이플레이스 플레이스죠. 하이플레이스 강추로 추천드리고 외곽 쪽에 있는 이제 12번마 매직보이라는 마필을 좀 더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필이 비인기 마필인데 나름대로 이번에 훈련 강도는 직전과 비슷하나 조교부가 나름대로 아주 공을 들이고 직전 대비 좀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걸음발에서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직전 대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4번 문제 홀리팔티가 지난번에 3착을 했는데 원래 이제 외곽을 전개를 하면서 3착을 했죠. 근데 이번에 나름대로 지구력을 보강하고 나오는 마피입니다. 직전 대비 조금 더 좋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 11번마 타임 투 파티, 우마필드 배당마필이죠. 이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거로는 없는데, 이게 6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분명히 이제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이냐, 다음이냐, 요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전기만 좀 풀린다면, 또 기본 혈통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 변화가 오면 많이 뛴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타임 투 파티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6번만 하이플레스 강축으로 해서 12번만 매직보이 4번만 홀리팔티 11번만 타임 투 파티 세 금목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000m 국산 육군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의외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충만은 정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충만은 정하지 않는데, 나름대로 이제 한 니두 정도로 추천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만큼 이제 이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레이스 어렵습니다. 1번만 너미드마. 나름대로 이제 강한 훈련. 숯보이즈로 훈련했는데 이번엔 주폭에 좀 더 여유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이 마필도 변화가 분명히 왔구나 하는 그런 측면을 조교상에도 확인했고 동영상 비교 분석에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직전 대비 이 마필은 좋아져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마 새청자 인기 모으는 마필이죠.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발 보여줬는데 나름대로 이번에는 뭐 숯보이즈 탄력이 아주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전에 훈련할 때 보면 아직까지 어린 티가 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법 경주만 닿고 힘도 차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글로벌 웰리란 마필이 강도 높은 훈련 무난하게 소화해낸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도 걸음발은 분명히 살아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교부가 나름대로 그 강약 구조를 하면서 마필을 좀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 났다. 거기다 이제 문세영이서 태웠다면 또 승부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또 한 마리 이제 그 눈에 띄는 마필은 8번마 슈퍼 엘리트입니다. 두 번의 경험 경주가 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훈련 강도는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는데 이게 도안이면 뭔데 제가 이제 이걸 뭐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정확히 판단이 힘들죠. 이건 1등 아니면 꼴 한 5-6착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왔는데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확연히 제가 이제 확실하게 분간을 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점에서 현장 컨디션을 좀 살펴보시고 느낌이 오시면 이건 대가리 놓고 하셔도 된다. 하지만 나쁠 경우에는 이거는 4-5착, 5-6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만 너미드마, 4번만 새청자, 6번만 글로벌 밸리, 8번만 슈퍼 엘리트 네두로 정리했습니다. 자, 4경주 1000m 국산육군 3세마 경주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주 난전입니다. 난전인데 승부 경주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부터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이번에 훈련을 지속적으로 직전 지난주부터 관찰을 했는데 승부 경주 들어갈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충만은 어떻게든 맞춰야 된다. 저는 후차가 틀리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승부 경주를 정하는데 그게 또 사실이고요. 전문가로서 충마가 들어와야지. 충마가 안 들어오면 그걸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승부경주 포인트죠. 자, 그게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인기순위 한 4-5위권 되는 마필이 아주 도드러지게 변했습니다. 아주 주로 해서 그 쭉쭉 뻗는 것이 아주 제가 이제 결승선 주로 그 2층에서 조교를 보는데 아주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마필이 변한 마필이 있습니다. 인기순위는 4-5위권 될 겁니다. 근데 그 마필 축을 해서 인기 마필들이 또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양방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중배당이 충분히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배당 승부를 여기서 제대로 한번 해보이겠다. 혈통 기대치 있는 마필이 또 후착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제대로 한번 노리고 갈 수 있겠네요. 이건 3구멍, 4구멍까지 가도 됩니다. 두 방 주력에 두 방 방어. 배당이 높게 형성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뭐 배당 이 정도 편성이라면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방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두 방주로 해도 몇십 배는 제대로 찍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인기순위 4위 5위권 강축으로 해서 중배당 승부 제대로 초반부터 해보이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분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인기마 접전 구도선인데 나름대로 뭐 그렇게 인기마선에서 끝나는데 지금 의외로 좀 까다로운 그런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3번마 와하하, 나름대로 직전 경주 비교적 여유있게 2차로 왔던 마필입니다. 인기 1위 마필입니다. 뭐 편성상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마필도 여전히 이상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좋아지기로는 2번마 흑선풍이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필이 차분해졌고 나름대로 스포시 탄력도 여유가 있는 뭐 변화가 확연히 온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최근 중 최상의 컨디션이다. 흑선풍은 분명히 변화가 왔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1번마 코리아 챔프. 나름대로 강도 높은 훈련, 전동현 교수가 연일 숙보 위주로 훈련을 했는데 마필이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전에는 이제 고개가 높은 맛이 있었는데 고개도 좀 내려가면서 마필이 좀 더 살아난 그런 모습이고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이제 7번마 여왕 등극인데 승군전입니다. 8주 만에 출전인데 나름 걸음발은 좀 살아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직전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직전 정도의 컨디션인데 단지 승군전이다. 승군전도 별 볼 일 없는 편성 같지만 의외로 좋아진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오경주는 3번마 와하하 이 마필 축으로 인정을 하고 1번마 코리아 챔프, 2번마 흑선풍, 거기에 7번마 여왕 등극까지 세 구멍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군 3세장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메인승 경주입니다. 지난주에 메인승 경주 좀 아까운 경주가 있었죠. 메이비 인기순위 꼴찌였습니다. 메이비가 근데 인기순위 3위권 마필 축으로 해서 메이비를 추격했는데 메이비는 들어왔는데 축마는 부러졌습니다. 낙마했죠. 참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또 다시 한번 느낀 건 메인승부를 정하면서 메이비를 놓고 하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다가 또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해서 충마를 바꿨더니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백몇십 배였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메이비란 마필이 맨 뒤에 쫓아가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오는데 걸음발이 아주 환상적이었죠. 그래서 조교는 그런 맛을 봅니다. 막판에 끝걸음. 조교의 좋고 나쁨은 200m에서 결정됩니다. 병마의 기본은 200m 남겨놓고 얼마만큼 한 발에 힘을 쓰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교로 보는데 이번 경주도 이번엔 아예 배당마필을 놓고 가겠습니다. 인기순위 67위권 마필입니다. 자구보의 변화인데 직전 대비 또 입상했을 대비 확연히 좋아진 마필입니다. 저거 자신합니다. 인기순위 67위권 또 78위가 될 수도 있지만 67위권 정도인데 충마로 자신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압축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구멍수를 어느 정도 좁힐 겁니다. 근데 좁혀도 마음에 드는 마필은 그 충만은 배당마필이 좀 믿고 따르는 것도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충마다. 그래서 메인승부 경주다. 자, 메인승부 경주 2주 전에 제가 대박을 맞춰드렸죠. 이것도 그렇게까지 9구가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몇십 배 이상 충분히 나오는 배당입니다. 제대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인기순위 하위권 마필 추월해서 제대로 후착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9번마 선스피드라는 강력한 충마가 있죠. 요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워낙 뭐 지난번에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이 그냥 바닥을 치다가 한번 우승을 하더니 걸음발이 아주 그냥 상승세입니다. 아주 가랑이가 쫙쫙 뻗는 것이 오늘 뭐 강축이다. 이 마필이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혈통기대치 있는 마필들은 엄청나게 또 변하죠. 자, 상승세입니다. 이건 인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후차권에 이제 여러 두의 마필이 인기를 많이 모읍니다. 인기를 많이 모으는데,
지금 이제 일본만 미스터 하기 강력한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런저런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제가 이 겁이 많은 마필입니다. 이거 추천을 드렸었는데 3착을 왔죠. 그때는 99배당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마필은 무조건 오겠구나고 조교 관찰을 쭉 하는데 보니까 아 고개도 높아지고 뭔가 좀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에 대한 안쪽 게이트고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팔리는 마필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마필은 너무 강하게 보지는 말자. 많이 인정해야 방어선에서만 인정을 하자. 왜냐하면 마필 자체가 이렇게 썩 지난번에 99을 때는 깡바닥이었을 때 제가 좀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인기만 제 눈에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아예 그냥 뭐 이 현장에서 바람 많이 불 텐데 좀 둘보고 싶고요. 이번 한열천명이 지난번에 입상을 하고 나서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걸음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 직견 대비 좋아져 있고요. 치우천왕이 나름대로 강한 훈련, 주폭이나 주행제사의 이런 측면에서 직전 대비 분명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는 뭐 걸음발은 상당히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주 좋은 그런 컨디션입니다. 저는 컨디션이고 외곽인 10번은 문학보는 뭐 인기는 모르는 마필이지만 뭐 이건 마리필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7경주는 9번마 선스피드 강추이고요. 2번마 한열천령, 5번마 치우천하, 1번마 미스터 나나는 방어 정도까지. 그래서 세 금목 정도면 뭐 좀 그림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7경주는 9번 선스피드 축으로 2번 한열천령, 5번 치우천하, 1번 미스터 문학 세 금목으로 정리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1300m 혼합 3구 3세장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만 메모리스라는 충마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강력하게 인기는 안 모아도 어느 정도 인기 1위인데 이거 강추로 인정하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들어가다 말고 들어가다 말고 주폭이 쫙쫙 퍼집니다. 아주 고무줄 같은 그런 주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강축입니다. 편성도 해볼 만한 편성이고요.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강축인데 이거 놓고 이제 후착을 어떻게 찍어먹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황을 보는데 제가 이제 후착이 한 마리 좋아진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을 노리는데 인기순위가 많이 처집니다. 의외로 많이 처지는데 야 그러면 이거 그냥 단방이면은 7배에서 한 10배에서 제대로 찍어 먹지 않겠냐는 부분이, 이제 요번만 얼마만큼 인기를 끄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당이 좀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하겠는데, 이건 딱 들읍니다. 다른 마필도 인기 마필도 이렇게 눈에 안 뜹니다. 요거 한 방 제대로 찍어 먹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7배, 한 방을 찍어 먹는데 7배면 환상입니다. 요거는 배팅하기도 좋고. 그래서 8경주는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5번마 메리모스를 강축으로 해서, 훈련 상태 좋아진 놈 제대로 한방 7배에서 10배입니다. 자 자신있게 찍어먹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경주 1700 국산 4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자 저는 그 이런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번은 이제 지금 이제 3번마 서해아침, 4번마 최고탄생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많이 모을 텐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성상 말만 조금 좋아지면 여기서 다 오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아래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세두로 일단 제가 보는 눈에서 훈련 상태가 좋아진 마필 세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마 뷰티오니스 깡바닥 쳐놓은 마필이죠. 이거 주의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구보, 습보,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주 여유가 있죠. 분명히 이 정도 비티현 씨가 제가 본 대로 확실하게 좋아져 있다면 이 편성에서 충분히 되는 마필입니다. 3번마 서해아침. 자, 순발력 있는 마필이죠. 순발력 있는 마필로서 직전 경주 대비 분명히 올라가는 와 있습니다. 마필이 올라가는 와 있는데 반석구 측면에서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지만 또 편성상 또 되는 마필이고요. 직전보다 조금 좋아져 있다면.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 2차가 아니면 3차 정도지 가게 충마로까지는 좀 보기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완성도 측면에서 제가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이제 사하라가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이건 42점 하방에 있던 마피인데, 지난번부터 이제 변화를 감지했었는데, 지난번에 철저하게 승부 안 했죠. 요번에 마플 좋습니다. 자, 이 마플도 충분히 입상 기대치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마플 8주 뛰는데, 제가 이렇게 세 마리 추천드렸는데, 좀 약간 배당성이 있는 마필이 이제 두 두인데, 2번마 비트유니스, 8번마 사하라. 요거 두 마리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해 아침은 직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걸음이다. 그래서 2번, 3번, 8번. 자, 세두로 정리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1800m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들이 이거 인기 마필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기 모으는 마필들이 뭐 은근한 걸음발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뭐 정상적인 컨디션이냐, 요 점을 이제 주제하셔야 됩니다. 마필은 훈련의 완성도, 200m 남겨놓고 얼마만큼 완성도에 따라서 그 거리 얼마만큼 한아름 타입이 얼마만큼 나오냐, 이런 거 갖고 승부를 하는 건데, 뭐 편성구미, 여긴 편성구미가 없습니다. 이런 레이스는 어느 마필도 들어올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국산 4군 경주. 왜냐하면 인기 모으는 마필들이 기복 마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느냐. 인기순위 딱 5위급 마필이 뭐 변화가 확연히 왔습니다. 쌍입니다. 쌍. 쌍. 완전히 쌍인데, 사실은 여기 경주에서 메인 승부를 갈까까지 결정, 고민하다가 이제 6경주로 메인 승부를 결정을 했는데, 그만큼 좋은, 저는 이명 기복 경주, 인기순위 4위급 마필은 무조건 쌍대가리 오고요. 후차가 노리는데, 비인기 마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 이거, 앞에 9마리 뜨는데 배당으로 제대로 찍어 먹고 인기마필 방어하면 되겠다. 이러면 끝나는 게임이다. 못 들어와도 인기마필 방어하면 끝, 뭐 본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식경주에 이제 남은 시간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저희가 인기순위 4, 5위권 마필 갖고 인기마로 가지 않는다. 5위권 밖에 쪽으로 주력을 할 것이다. 물론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거의 한 80, 90%는 그렇게 갑니다. 마필이 워낙 좋아 보여서,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분석을 좀 더 하고, 확증을 갖게 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확증이 없을 때는 다시 이제 인기마로 정리하겠지만, 저는 일단은 중배당, 중고배당이죠? 인기순위 4, 5위급 마필 쪽으로 해서 배당 쪽으로 승부를 하고, 인기마를 방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경주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고배당, 중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경주,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700m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 그래서 한 2두 정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편성 자체가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 그리고 또 인기 마필이 약간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4번마 스피더스도 인기 많이 모으는 마필인데, 나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훈련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장 컨디션을 좀 살펴봐야 될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8번마 챌린지 비전이 계속해서 이제 아쉬운 걸음발이었는데, 이번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강한 훈련은 아니지만 지구력 보강을 충분히 하고 나오는 마필로서 직전 대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9번마 화산 연승. 이 마필도 뭐 직전 경주 인기 모았고, 전개를 좀 외곽에 돌리면서,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마필.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 지난만큼만 뛰면은, 지난번 걸음발이 좋았고 전개분 좀 풀리면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요즘 마필도 여전히 직전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제 10번만 블랙 토너이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아쉬웠죠. 이 마필 자체는 나름대로 걸음발이 좀 늘어난 그런 모습인데, 지구력 보강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2번만 대성여제, 아쉬운 걸음발인데,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발인데, 분명히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필도 걸음발에 변화를 보는 이상, 또 조경 기수 지난번에 타봤고, 지난번에 또 아쉬운 걸음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4두로 정리했습니다. 8번마 챌린지 비전, 9번마 화산연승, 10번마 블랙트너이도, 12번마 대성여제까지. 자, 4두로 정리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400m 국산 이글 현직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죠. 자,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일본마 영웅 2000. 지난번에 비교적 여유있게 우승을 한 앞필인데 여전히 뭐 상태 좋습니다. 외래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뭐 나빠진 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태는 좋고 마지막 경주 영웅 2000은 인정을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5번마 빅토리란 마필이 나름대로 이제 걸음발이 좀 더 살아난 그런 모습이었죠. 계속해서 이제 아쉬운 걸음발인데 마커터 기수에서 박태준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습니다. 훈련 강도도 지금 더 끌어올렸고 직전점이 더 뛰어줄 마필이고요. 거기에 이제 60번마 피렌체 승부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워낙 여유있게 이겼죠. 겁나게 뛰었는데 지난번에 자바필도 뭐 승부전이지만 영웅천을 제외하고는 한번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고요. 6번마 야월에드케. 자, 마필이 이제 42점 마방에서 왔는데 이제 마방 이전에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뭐 훈련은 제대로 해놨습니다. 해놨고 마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마 영웅천 축으로 해서 5번마 빅토리, 6번마 야월에드케, 10번마 피렌체 인기만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배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1축으로 5번, 6번, 10번 세금으로 정리하는 1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m 한라마 3등급 경주입니다.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건 경주 충마가 있죠. 살아야고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훈련 패턴도 괜찮고 상태 좋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웬만하면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정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후착 싸움인데 이 후착권이 좀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 가만히 보면은 최선을 다한 마필들이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요새 분위기는 그렇죠. 제주도에서 최선 다는 분위기인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은근히 7번 사라의 월을 축으로서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계속 지켜오던 마필이 있는데 가쿠시가 된 마필이 있네요. 요 마필 또 훈련도 좋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중배당을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 1경주 오랜만에 배당 한 10배에서 20배 사이 한번 제대로 찍어 먹을 수 있는 지난주에도 12배짜리 한번 찍어 먹었죠. 이제 다시 한번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 그래서 참 재밌는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 1경주는 7번만 살아역을 강축으로 해서 인기순위 한 5, 6위권 될 겁니다. 제대로 한방 찍어 먹고 제주 경주 산뜻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 사라역을 축으로 중매당 노리는 송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라마 1등급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을 이렇게 쫙 들여다보고 이건 뭐 정말 난타전이냐 아니게 됐냐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아주 편성 자체가 깝깝합니다. 이런 또 배당이 좀 나오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에 조교 제가 조교를 보는 거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전문위원이 저한테 조교를 보내주는데 아주 거품을 모는 마필이 있습니다. 10번 마 명품 보장 이 마필이 너무 좋았다고 이건 비인기 마필입니다. 인기 좀 4, 5위권의 마필인데 이 마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교 상태가 좋다고 하니까 저는 조교를 보는 사람이라서 확 눈에 그냥 눈이 크게 떠지는데 일단 뭐 조교 상태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안 본 거 있다 말씀드리는데 너무 거품을 또 무시고 제가 봐도 훈련 패턴이 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 마필 조교 상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8번마 왕궁의 별 이게 선임 마필이죠. 이 마필도 지난번에 걸음발보다는 훈련량을 좀 늘렸습니다. 이 마필이 훈련량을 늘렸고 나름대로 지구력을 많이 보강한 그런 모습을 훈련 패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대비 좀 더 뛰어준 마필이고요. 7번만 모든 열정 이 마필이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승부 의지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 분명히 이제 기본 능력이 있고 마필 자체가 상당히 뭐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훈련도 잘 해놨다고 하니까 이 정도 편성해서 승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선행 갈 수 있는 2번마 전설신화
1600m인데 나름대로 이마필도 이번에는 선행을 좀 편안히 갈 수 있는 어떤 편성입니다. 전계상. 그래서 의도대로 선행만 편하게 간다면 뭐 지구력도 어느 정도 포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점점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훈련 상태라고 하니까 충분히 될 수 있는 맙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네 두로 정리했습니다. 2번마 전설신화, 7번마 모든 열정, 8번마 왕궁의 별, 10번마 명품 모자. 자, 네 두로 정리하는 제주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죠? 1000m. 제주마 1등급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강력한 충마가 있죠. 감드라. 지난번에는 좀 인기 모으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뭐 편성이 뭐 되는 편성입니다. 감드라는 여기서는 뭐 한 수위까지라고 봐도 뭐 하자가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훈련 패턴도 괜찮고 훈련도 잘 해놨다고 그러니까 강축입니다. 강축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앞선 전개 불빛 축제죠.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 갈 수 있는 불빛 축제. 요 마필 자체도 간단하게 어느 순간에 잡느냐 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뭐 지금 훈련 패턴도 괜찮고 지난번에도 좀 여력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필 자체는 이 정도 편성에서도 뭐 계속해서 끈끈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필 단독 선행 갔을지 버티기 가능한 마필이고요. 이제 추입으로 볼 때는 2번 여결명장이 추입에 또 한 걸음 하는 마필이죠. 좀 4코너 돌고 중간쯤 벌써 붙어 있을 마필입니다, 이 마필. 그래서 마필 자체는 추입력이 상당히 끝걸음 좋은 마필인데, 1번 경주 자체에서 뭐 다른 마필들, 센 마필들 없기 때문에, 감드락 빼놓고는 충분히 뭐 추입으로 한방 승부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단지 이제 거리가 1000m라 좀 짧은 맛은 있지만, 어떤 전개상에서 빨리 좀 붙어준다면, 이 마필도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에는 이번 경주는 뭐 이렇게 다른 마필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딱 두 구멍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마필은 구놓고 1번, 2번. 선행이냐, 추입이냐. 그래서 구놓고 1번, 2번이 어느 정도 인기 모으는 마필인데 인기만 선에서 결정되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5경주, 9번 간드락 축으로 1번마 불빛축제, 2번마 여걸명장. 자, 두 구멍으로 전개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서울 토요일자 경마방송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또 지난주 999 주력 쪽줄 계속 2주 해드렸는데 나름대로 뭐 계속 해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나름대로 이제 배당 승부가 승부 경주에 좀 있으니까 좀 더 남은 시간 공부를 해서 좋은 적중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